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재면실의 환경, 메밀가루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가루에 물을 섞으면 수제비가 되기도 하고 칼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소바로 부르고 있는데요. 장인들은 날씨와 기온에 따라 물을 넣는 양이 조금씩 달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햇볕이 뜨거우면 생활 습도뿐만 아니라 식재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메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수분에 더해 습도가 높은 날에는 주위 수분을 더욱 빨아당겨 질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처럼 습도가 없는 때 가수량을 습도가 높은 여름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질척한 반죽이 되며 소바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바를 만드는 과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면 수율 문제도 그렇고 다루기 어려워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직접적인 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덧가루 사라시나의 과다 사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반죽은 작업대와 나무 밀대에 붙게 되고 손에 묻어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작업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그런 이유로 덧가루를 사용해 뽀송뽀송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편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덧가루가 많이 사용될수록 1회 만드는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단 1회라면 별것 아니지만 길게 쌓이면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돈이 새는 결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바집의 재면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일본의 예를 보면 홀과 분리되며 그리 넓지 않은 크기입니다. 주방과도 구분되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메밀가루의 수분과 악취 때문입니다. 홀은 스텝과 손님 등 여러 사람들로 인해 위생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공간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분리된 재면실의 장점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습도와 온도를 셰프 개인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면실 속의 온, 습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데요. 에어컨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닿는 바람으로 소바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면실의 실내 온도를 1년 내내 20에서 27도 사이로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60% 사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자연적인 날씨에 맞춰 재면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컨트롤할 것인지 업장의 사정에 맞추고 최선의 소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봄, 가을 장사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기본이라 여름, 겨울을 위한 대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겨울은 소바면이 잘 끊어지기도 하고 여름에는 질척한 반죽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루의 습도와 온도를 기록하고 반죽의 상태를 메모하는 일지를 작성해보세요. 손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업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